지난 4월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과 지켜지지 않는 안전 규정으로 발생하는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국회 토론회 노동자 생명 안전이 먼저다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3명씩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 작년 한 해에도 855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징벌 대상을 도입해서 그 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됩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노동조합과 각 시군의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의 토론회 참석자들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여야와 노사의 구분이 없이 협력을 해야 되고 안전감찰 점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크로스체크를 하면 훨씬 더 근로감독관 제도가 정착되고 훨씬 더 안전하게 보다 더 근로감독관 이 정책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 차원으로 노동자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용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환경 조건을 지키는지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